이렇게 보이시면 후드에 이제 기름때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 후드 필터를 청소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과탄산 소다와 뜨거운 물, 그리고 구석구석 청소하려고 그러면 드라이버, 그리고 솔 같은 거 있으시면 좋으시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후드 필터 기름때 청소를 시작합니다. 이렇게 기름때가 있어요. 이 기름때는 원래 기름 자체가 뜨거운 성분이면 뜨거운 성분에 잘 녹아내려요. 그래서 물하고 벌레만 있으면 요 후드 필터 관리를 잘 안 해주시게 되시면 후드에서 오래된 기름때가 음식하면서 뚝뚝뚝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. 그것도 뭐 주기적으로 한 달 한 번씩만 해주시면 항상 깨끗하게 기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한번 이렇게 바로 풀어줍니다. 오늘은 주방 후드 필터 청소를 해봤어요. 이렇게 셀프로 집에서 청소하게 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